그래, 척척 박사씨. 그럼 우리 같은 식물 말고 동물 세포는 어떻게 생겼어? 동물 세포? 그건 말이야. 어? 뒤에? 뒤에? 으악! 빨려 들어간다! 아야야! 또 물러질 뻔했네. 그러다 곧 터지겠다, 터지겠어. 근데 여긴 어디지? 여긴 아무래도 강아지 몸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. 뭐? 아이고 고막이야. 얘들아, 저길 봐! 강아지의 세포야! 헉, 진짜네! 이런 식으로 구경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! 근데 식물 세포는 네모난 모양이었잖아. 동물 세포는 동그랗네. 오, 예리한데? 이게 바로 세포벽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, 동물 세포엔 세포벽이 없어서 그래. 자세히 보면 액포와 엽록체도 없는 게 보이지? 그럼 동물 세포는 액포가 아예 없단 말이야? 동물은 노폐물을 배설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동물 세포엔 액포가 아주 작게 있거나 아예 없기도 해. 아하! 근데 액포는 그렇다 치고 엽록체는 뭔데? 너희 나무가 움직이는 거 본 적 있어? 여기 토마토랑 옥수수도 움직이고 있는 걸! 하지만 본 적 없어! 그치? 맞아! 식물은 뿌리가 땅에 고정되어 있어서 이동할 수 없고, 입과 소화기관도 없어서 빛에서부터 에너지를 받는 이른바 광합성을 해야 하는데, 이 엽록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. 우리 같은 작물들이 햇빛을 보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은 것도 그 이유 때문이지.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힘이 난다, 그 말이지? 어쩐지 얘네 둘이 오늘따라 더 힘차게 싸우더라. 그리고 하나 더. 식물 세포는 세포 배열이 규칙적이지만 동물은 불규칙적이기도 해. 아무튼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는 꽤 다르다는 거 이제 알겠지?